좋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자 아, 그 새끼랑 함께 점차 있어도. 안심되는 네. 것인지 코코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인다. 자, 이 기세를 몰아 녀석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자전거 산책으로 녀석들이 지칠 때까지 함께 달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 지칠 건데 왜요? 자전거 운동을 같이 하게 되면은 걔들의 에너지 발산을 충분하게 시켜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를 하게 되면 실내에서는 그만 지키는 편안하게 운전도 하실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진짜 천천히 가고 있는데도 우리 애들은 바빠요. 이런 노력들이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그로부터 며칠 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애들은 어떤가요? 저희 애들요. 아 보세요. 되게 잘 지내고 있어. 와, 우와, 한 곳에 나란히 놓은 녀석들. 그새 절친이라도 된 것인지 아주 딱 붙어 있다. 발까지 턱하니 걸치고 편안한 모습. 꽤나 다정해 보이는데? 안 먹자. 놀라운 건 그뿐이 아니다. 간식을 먹을 때 역시 이젠 더 이상 따로가 아니라는데 함께부터 사이좋게 육포를 나눠 먹는다. 예. 같이 평생 같이 못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한 방에.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안 싸우고 조용하게 잘 지낼 것 같아요. 친하게. 온종일 뚱이를 쫓아다니며 사납게 위협하던 코코. 그동안 좀 심하게 싸우기는 했지만 극적인 화해는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인지 친해요. 베프하러 베프. 은퇴를 한 날쌤이와 바람이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아 보는 내내 승현 씨가 네. 눈물을 하도 흘려서 그러니까, 아 저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짠하네요. 아니 뭐가 네. 그렇게 뭔가 제가 좀 섭섭하더라고요. 왜 말 걸어요? 아니 그러니까 괜히 뭐 이렇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네. 하고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우리가 네.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오늘 동물농장에서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닌가 싶죠. 네 근데 아쉬운 거는 이런 특수견들에 대한 처우가 우리나라의 경우 굉장히 열악하다는 네. 것인데요. 네. 네 맞습니다. 인명구조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일반 가정에 입양이 돼가지고 남은 여생을 좀 편안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탐지견들은요 바로 동물 실험실에 보내져서 해부용으로 쓰인다고 해요. 이건 안 될 말이죠. 맞습니다. 이 군견하고 경찰견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부상을 당하거나 노쇠해지면은 안락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왜냐면 일반 가정으로 갔을 경우에는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정말 안타깝죠. 네. 네. 일생을 사회에 공헌한 이 특수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정당한 처우와 배려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GMB 어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구워도전 치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심장사상 중 예방약 하트가드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돌핀 업소용 식기세척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금성출판사 프로넷 공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 이제 처음 잡아. 미친 거야, 미친 거. 야! 여기 팀한테!